안녕하십니까. 구본기의 생활경제. 안녕하십니까. 구본기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방송 처음 나오시죠? 네, 처음이에요. 아,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스튜디오도 새 것 같아요. 아, 이거 투자 좀 많이 했습니다. 네. 느낌이 확 확 나네요. 우리 스태프들도 네. 많이 늘어났잖아요. 감독님들, 네, 네. 작가님들. 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뉴스 코멘터리에 많은 걸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구본기 소장님 모시고서 이 저희들이 구본기의 생활경제 이게 잘 졌죠? 이름. 네, 이름 마음에 들어요. 처음 딱 네. 이름 듣고 네. 사실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아, 예. 첫 번째 군더더기 없다. 뺄 게 없잖아요. 구본기의 생활경제. 맞다. 두 번째 이름 짓는데 금방 지으셨겠다. 왜요? 왜 그러냐면은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 소장이잖아요. 아. 제가 그대로 가져다 그거 매체 마킹한 거구나. 네. 아, 참. 근데 교수님도 그 네. 생활정치. 아, 저는 생활정치. 네, 맞아요. 우리 형제네. 네, 맞아요. 네? 생활정치, 생활경제. 네.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생활경제는 네. 무엇이다? 한번 좀 정의를 좀 내려주시죠. 경제 얘기하면은 네. 거시경제 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뭐 환율이 어떻고 세계경제가 어떻고 이렇고. 근데 보통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래, 그렇게 정부 정책 발표되고 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는 시청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강연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대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지를 끝까지 생각해서 결론을 도출하고 네. 이렇게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강의로 전달하는 사람. 그런 거 생활경제입니다. 아.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가장 중요한 거네요. 네. 생활정치도 정치가 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맞아요. 그런 거예요. 맞아요. 아, 참. 나중에 좀 시간이 남으면 코너에서 한 30초만 생활정치 얘기 좀 하죠. 너무 좋아요. 네. 자, 지금 제일 궁금한 게요. 구본기 선생님 나오셨는데 네. 요즘 주제가 첫 번째 주제가 다중채무자. 다중채무자라는 게 여러 군데서 돈 빌린 분들이죠. 네, 맞아요.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돈 빌린 분들이요. 이분들이 코로나 직전보다도 그 채무액이 3배가 올랐더라고요. 네. 이거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네. 이게 24일에 공개된 자료거든요. 네네. 이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자료 받아가지고 발표한 네. 건데요. 그러니까 올해 3월 말 개인사업자 네. 중에서 다중채무자 수가 38만 2,235명이라는 거예요. 엄청나네. 네. 근데 이게 네. 코로나19 사태 직전이랑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네. 그때 2019년 말이 13만 1,053명인데 2년 만에 3배 증가한 거예요. 엄청난 증가 속도인 거죠. 이 데이터를 보고 저는 딱 드는 생각이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데이터로서 증명됐다라고 생각이 딱 들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개인 사업자들이 코로나 대출로 코로나19 국면 견디고 네. 있다. 예, 여실하게 드러난 거죠. 이분들 굉장히 힘들겠네. 네. 진짜. 이분들 3개 이상 그러니까 가게는 운영해야 되고 인건비 나가야 되고 네. 매출은 없고 그렇죠. 자꾸 빌리는 거죠. 그렇죠. 임대료는 계속 내야 되고 맞아요. 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네. 그 자영업자들이 조금 있을 수 있어가지고 자영업자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대부분 자영업자죠. 자영업자들입니까? 본 김에 다른 데이터도 좀 살펴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다중채무라고 해서 반드시 나쁘진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을 좀 봤어요. 아, 네. 그 질이 중요하겠구나. 그 안에 질을 좀 봤는데 이게 좀 대출이 많이 는 게 일단은 이건 인정해야 돼요. 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리스크를 자영업자군한테 소위 몰빵을 한 건 맞아요. 네. 우리 자영업자들 문 닫게 하면서까지 우리 코로나19 방역을 했잖아요. 그분들한테 너무나 책임을 네. 마치 자영업자 때문에 코로나19 확산됐다 뭐 이런 것 그런 좀 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죠. 네, 그렇게 하고 빠르게 조금 조처들이 그러니까 피해 보상에 대한 조처들이 그렇지.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그게 없었던 게 사실이고 이게 대출로 일단은 연명하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대출 금리 좀 낮게 해줘갖고 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질을 좀 살펴봤는데요. 네네네. 이 다중채무자 자영업자들 대출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첫 번째가 대부분이 변동금리예요. 70.2%가 변동금리예요. 네. 그리고 45.6%,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요. 일시상환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자만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이제 만기가 도래하면은 한 번에 원금을 갚아야 돼요. 1000만 원 빌렸으면 바로 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 살펴봤죠. 네. 그럼 만기가 얼마나 남았느냐. 이게 충격적인데요. 69.8%가 만기가 1년 내에 도래해요.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2022년도에요. 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코로나19 네. 국면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아서 이자만 내고 있는데 이제 곧 원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시기가 온다.
지금 비상한 시기다. 어떡해 이분들 진짜. 네, 네? 지금 그렇게 요약이 되더라고요. 또 좀 뭐 또 코로나 또 확산되고 있잖아요 지금 또. 네, 지금 계속해서 더블링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이분. 아 참 이분들 대부분 다 이제 소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대부분 다 신용대출이겠네요. 그럼. 네, 그렇죠. 대부분이 신용대출이죠. 그리고 대부분이 신용대출일 수밖에 없는 게 네. 주택담보대출 상당 부분을 막았었어요. 그 부동산 경기 관리하면서 아. 예, 그래서 생활비 대출은 최대 1억 원 정도까지밖에 받을 수 없도록 막아놔가지고 네. 대부분 신용대출로 받았습니다. 자, 이분들 그럼 지금 저희들이 구봉기 소장님 모시고 구봉기의 생활경제 코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저희들 채팅방에 올려주시면은 보시죠. 네, 지금 네. 켜놓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구봉기 소장님이 또 친절하게 경제 문제에 대해서 내 생각과 관계된 뭔가 있나 친절하게 또 답변해 주신다는 확약을 받고 저희가 네. 아는 한도 내에서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네. 해보겠습니다. 네. 워낙 잘 하시니까. 자, 하여튼 뭐 이 굉장히 안타깝고 걱정되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막막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근데 금리 문제 좀 얘기해 볼까요? 네. 한국은행에서 빅스텝 했었죠. 아, 예, 맞아요. 이번 달에 했는데 네.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게요. 네. 아까 대출이 늘어난 게 2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코로나19 그렇죠, 금리 그렇죠, 2년 그렇죠. 사이에 예, 예, 예.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간단 네. 말이에요. 근데 같이 겹쳐놓고 보면 끔찍한 그래프가 이제 끔찍하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인 게 이 기준금리가 1년 사이에 4배 넘게 뛰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작년 8월 달이 0.5%였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빅스텝까지 밟으면서 2.25%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사이 그래프를 보잖아요. 기준금리. 여러분들 한번 그 포털 사이트에 기준금리라고 해서 그래프 네. 한번 봐보세요. 네. 최근 1년 구간만 놓고 보면은요. 거의 수직 상승이에요. 이거를 보면서 다른 어떤 자영업자라든지 서민분들 상황이랑 겹쳐서 보잖아요. 저는요 우리 서민들 혈압 올라가는 그래프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비상한 시국입니다. 지금 이자까지 올라가지고서요. 네. 아 이분들 어떡합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보면 조금 편한데 제가 생활경제연구하는 네. 사람이잖아요. 네네네. 근래에 강연 가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데 재테크 강연에 저를 그렇게 부르세요. 네. 아 그래요? 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번 자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빚을 갚고 뭐 이런 것들을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집값은 떨어지고 경기는 안 좋은데 이자는 오르는 상황에서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라고 한번 같이 고민해봐요 라고 하면은 대부분 답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국면에서는요. 여기서는 결국은 저는 이 얘기 자주 하거든요. 경제는 정치다. 왜냐하면 경제 환경, 경제 시장의 룰을 설계하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정책적 역량이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데 네. 지금 이 비상한 시국에서는요 정치 영역에서 비상한 대책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그런 비상한 대책들이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문제인 거죠. 고민들 안 하시나요? 저기 지금 위에 계신 분들? 저 이제 서민들 경제 고민하는 네. 입장에서 보면은요 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조금 다 하고 네. 먼저 이제 그 지금 한국은행 계속 금리를 인상한다 인상할 것처럼 얘기했고요 분명히 네. 또 미국에서도 이 또 빅스텝 또 한다는 거예요? 네 미국 금리도 또 올라가네요 그럼 이게 미국 금리랑 우리나라 금리랑 계속 네. 이렇게 같이 올라가다가 네. 기존까지는 같았었어요 같았다가 우리가 이번에 빅스텝 하면서 이제 우리가 좀 따라잡은 거죠 네 올라갔는데 근데 사실은 금리 얘기를 하려면은요 지금 물가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네네네. 없어요. 지금 이게 이번에 물가 고물가 국면에서 우리 시민들이 경제 공부 제대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경제 용어 대부분이 줄임말이거든요. 네. 버카충, 버스카드 충전, 점매추. 그 뭐예요? 점심 메뉴 추천이요. 응용버전 점매추 있습니다. 저녁 메뉴 추천. 이것처럼 물가도 줄임말이거든요. 물건 가격.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다는 거는 물건 가격이 오른다는 거거든요. 그런 겁니까 원래? 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렇죠, 사실. 네, 맞습니다. 정확한 뜻도 물건의 가격이에요. 사실은 경제는 대부분이 상식이거든요. 네. 네. 그럼 지금 물가가 왜 오르지라고 하면은요, 사실 주부분들이 다 알아요. 네. 우리 시장에 가가지고 장 보려고 하다 보면 지금 상추 엄청 비싸죠.
네, 채소류 엄청 비싸잖아요. 네네네. 이런 거 왜 오른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의 개수가 부족하면은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개수가 부족하면 오르게 된단 말이에요. 일단 이렇게 오르는 측면이 지금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일부 품목에서만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고 전방위적으로 오르잖아요. 시민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맞아요. 지금 전방위적으로 오르는데 물건의 가격, 물가가 오른다는 거는 반대의 측면에서도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그건? 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네, 거예요. 돈의 입장에서. 돈의 입장에서는요, 본인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그게 인플레가 되는 거구나. 그렇죠. 아, 너무,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네, 그냥. 코너 컨셉이 그렇더라고요. 이제라도. 네. 그러니까 500원으로 사던 거 지금 500원으로 못 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돈의 입장에서는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돈은 기분 나쁘겠네. 기분 나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도 쉽게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요. 물건의 가격이 오른다는 건 물건의 개수가 부족해서 그런 거잖아요. 돈이라는 물건의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건 왜 그럴까를 생각하면 반대로 접근하면 되는 겁니다. 돈이 많이 풀린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편한데요. 자동차, 그러니까 돈을 물건이라고 생각하면은 설명이 쉬워요. 자동차 빌리는 데 내는 비용을 하루에 1,000원이라고 해볼게요. 네. 기름값 포함이에요. 그러면은 대중교통 안 이용하죠, 사람들이. 그렇지. 그죠. 다 자동차 몰고 나올 거잖아요. 예. 그러면 거리에 자동차가 엄청나게 풀린단 네. 말이에요. 예. 근데 이 거리에 풀린 자동차를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은. 네. 그렇게 하면은 할 수 있는 조처는 간단하죠. 자동차를 빌리는데 드는 비용을 올리면 되는 거죠. 그럼 하루에 1,000원에 빌리던 거를 100만 원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자동차 돈을 안 빌릴 거고 빌렸던 거 다시 반납할 거잖아요. 그럼 거리가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지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네네. 많이 풀린 이유가 이자.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데 내는 비용이 저렴해서 그랬던 거예요. 네. 자동차 예처럼요. 예, 예, 예. 잘 이해했습니다. 네. 코로나19랑 이번에 그 전에는 세계금융위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 금리가 계속 낮아가지고서 그렇게 이자가 저렴해가지고서 계속 빌렸었는데 지금 그거를 걷어들이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다시 원상복구 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자를 올리는 게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근데 제가 그 중요한 네. 대목 거기 자영업자도 잘못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중국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다 돈 풀고 미국 연방은행에서 코로나 때 무진장 돈 풀고 이게 아마 끝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조금 네. 생각은 해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정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책을 하는 이반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물가를 잡아야 된다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네. 물가 왜 잡아야 돼요? 가장 아름다운 답은 이거죠. 우리 중산층 서민들 고통받으면 안 되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 물가를 잡으려면 이자를 올려야 된다라는 전제는 맞아요. 그럼 이자율을 올릴 때 물가를 잡는 궁극적인 이유는 서민 중산층들 가계가 고통을 받지 않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정부 입장에서는 모순된 정책을 동시에 펼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자율을 올리는 동시에 취약계층, 특히 지금 말씀하신 자영업자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자율을 방어해주는 정책을 펼쳐야 돼요. 만약 정부가 철학에 문명하게 서 있다면은요. 물가를 잡는 이유가 서민 중산층들 가계를 고통에서 구제하기 위해서다라는 철학이 서 있다면은 지금 이 국면에서 이런 정책이 바로 나왔어야 돼요. 근데 그런 정책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서 조금 속상한. 그래서 뭐 추경호 부총리인가 그 네. 양반이 무슨 안심전환 대출인가 뭐 내놓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자들 변동금리에서 높은 이자를 계속 내야 되니까 빅스텝에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그 고정금리로 바꿔주겠다 했는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안심전환 대출이라고 얘기 들었을 때 기시감 느끼신 분들 많을 거예요. 네, 새로운 정책은 아니고요. 아, 있었던 거예요? 네, 원래 기존에 있던 정책. 아, 윤석열 정부가 머리 쓴 거 아니구나, 이건. 네, 지금 경제정책 나오는 거는요, 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한 늘공들이 캐비넷을 연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한 시국에서 비상한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네, 네, 네. 비상한 정책을 늘공들이 짜게 하려면은 네. 그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단위에서 비상하게 움직이라고 주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그 1부에서 말씀하실 때 그 여성가족부 폐지하라고 하는 예, 예, 예. 말도 안 되는 예. 정책이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은 위에 정무라인에서 내려온 건데 경제정책은 정무라인에서 그런 것들이 안 내려와요. 그래서 잘 모르는 건가? 이게 그냥 손을 놓은 것 같아요. 아예 지금요? 네, 손을 놓고 그러니까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잠깐 말씀드리면은 예, 예. 지금 윤석열 정부가 펼치는 정책 방향을 보면 흐름이 읽히는 게요. 과거에 그러니까 재벌 대기업들 민원은 꾸러미를 이렇게 가져와서요. 그걸 해결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네.
다시 돌아오면은 안신전환 대출 말씀드리는 중에 있잖아요. 이게 핵심은 간단합니다. 전환 대출인 거예요. 그러니까 1금융권, 2금융권에서 고금리, 네, 그리고 변동금리로 받고 계신던 분들을 저금리, 그리고 고정금리, 그리고 장기로 늘려가지고서 전환 대출 해주는 상품인데요. 그럼 뭐 고마운 거네 그걸. 어유 그러면요. 이게 그리고 계속 있는 상품은 또 아니에요. 아, 이때만. 네, 한시적으로 나오는 한정판 상품 같은 건데 네, 시즌마다 옵니다. 시즌마다 오는데 2015년에 한번 나왔고요. 2019년에 나왔는데. 2019년 상품 같은 경우는 대출 기간을 최장 30년으로 연장해주고 이자가 저렴합니다. 1.85%에서 2.2% 사이였었고요. 인기 엄청 많았겠잖아요. 당시에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대란 났습니다. 대란.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지금부터 맞아요, 언제까지 맞아, 신청해야 됩니다. 맞아요. 날려놨었죠. 맞습니다. 이게 완판됐었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썼던 정책이기 때문에 늘 공모를 하고 계신 늘 공들께서 KBNS를 열고 꺼낸 거예요. 근데 아직 상품이 나오진 않았어요. 않았어요? 지금 상품 설계 중이고. 근데 제가 어느 언론에서 보니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 일단 금액 자체가 예산 자체가 한정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2019년에 그 출시됐었던 상품을 가지고 지금 유출을 하는 건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디테일이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나와요. 상황에 맞춰서. 아직은 출시가 안 됐고 지금 나오는 걸 2022년형이라고 뭐 부를 수 있겠죠? 출시도 안 됐는데 뭐 이렇게 선전하고 그래? 9월에 출시 예정입니다. 아니, 굉장히 이거 나오면 그냥 우리 자영업자들 고통이라든가 아니면 담보대출 받았 분들, 신용대출 어려운 분들 다 구제해 줄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추경호 부총리가 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최대 5%포인트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을 거다. 근데 4억 원 이상 부동산 가진 사람만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하여튼. 2019년 기준으로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건데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추경호 부총리 말을 또 뻥튀기하면서 대단한 5%포인트나 하락하다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사실 이거는 신용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신용만 하는 게 안심 전환 대출이 신용 전환 대출이구나. 이게 안심하라고. 신용 아니 신용 신용만 하는 거라. 신용만. 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자영업자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70.2%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걸 좀 확대해 본 데이터를 보면은요. 이 변동금리 대출을 기준으로 보고 올해 5월로 좀 보면은요. 77.7%가 변동금리 대출이에요. 대부분이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던 거예요. 국민 대부분이. 이렇게 금리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던 거죠. 맞아요. 그때는 변동금리가 고정금리가 쌌거든. 네, 맞아요. 그냥 그걸 간 것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죠. 근데 추경호 부총리가 예측을 한 거예요. 예측. 예측치는 여기서 최대 5%포인트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7.7%에서 최대 5%포인트 낮추면은요. 결국 72.7%는 그대로 변동금리 대출이라는 글쎄요. 거예요. 글쎄요. 네. 지금 이런 시국이에요. 우리 추경호 부총리 이렇게 자꾸만 국민들 자꾸만 그 현혹시키면 안 되는데 다 뽀록 나거든 금방. 그렇죠. 데이터가 나오면 비교를 바로 해보죠. 그리고 문제는 또 우리 구본규 소장님이 딱 정확하게 해설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그 문제는 뉴스 코멘터리가 있어요. 아, 네. 이게 참 그러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 갖고 지지율 올라가진 않겠네. 그러면 오히려 이 9월에 상품 출시되고 체감적으로 시민들이 느끼실 거예요. 겨우 이거였어? 에게? 그렇게 광고를 하더니?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지금. 아, 이 늘공들께서 내놓으라니까 하여튼 내놔서 칭찬은 받았겠네? 네. 그래, 잘했어. 근데 9월에 출시되면 이게 뭐야? 다시 해! 뭐 그런 거 아니야? 네, 그게 늘공의 한계죠. 그러니까 비상한 대책을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정부적 판단을 그렇죠. 할 수가 없으니까. 측도 책임도 져야 되고. 네, 맞습니다. 쫓겨나면 안 되니까. 네. 자천 대기발령. 요즘 대기발령이 유행이야. 대기발령 다 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또 다음 주에 또 구봉기 소장님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가 또 9월 달에 얘기 들어보기로 하고요. 네. 자, 아까 물가 얘기하셨는데요. 네. 배달비까지 올랐어요 이제. 네, 맞아요. 치킨도 시켜 먹지 어려워요. 네. 배추, 채소류 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소장님? 해법 없습니까 좀 이거? 일단 제가 아까 초두에 설명드린 거에 조금 해법이 있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부 정책, 특히 경제 정책을 봤을 때는 이 정책이 이 체크리스트를 따르는지를 한번 평가해 보세요. 상품을 만들고 마지막에 검수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체크리스트 하잖아요. 화장실 네. 가도 체크리스트 있습니다. 네, 변기는 깨끗한가 등등. 아, 그래요? 네. 이런 아, 이렇게 붙여져 있는 맞아요. 네. 이런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지금 시국에서 필요한 건요. 서민 중산층들을 위하는가. 더 위할 수도 있는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이 체크리스트를 사용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책을 설계하고 있는 분들이. 그래서 아까 모순된 방향의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물가 정책 관련해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원칙적으로는 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식의 말을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해외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아, 수입품에 말을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죠. 니들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니야 그냥. 나는 그냥 놔둘 테니까 뭐 하여튼. 네, 짧게 말씀드리면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서민 중산층들을 위한다면 이런 식의 정책이 나와야 돼요. 서민 중산층을 위해서 물가를 잡아야 된다면 소비자 가격만 통제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령 1,000원짜리 과자가 있는데 오늘 500원이 올라서 1,500원이 됐어요. 그럼 물가 50% 상승이에요. 그 가격에 대해서는요. 과자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500원짜리 쿠폰을 소비자들한테 지급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 다만 철학이 부족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생각이 없는 거죠. 네, 좀 애정이 철학이 없습니다. 철학이보다도 생각이 없는 거지 그냥. 그게 사람이 뭔가 느낌을 받을 때는 어떤 정보값을 종합해가지고서 느낌으로 오는 거잖아요. 왜 일 마치고 나서 꺼림직하면은 분명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우리 대통령한테 서민 중산층들에 대한 어떤 애정 이런 것들이 느껴지진 않잖아요. 소명감도 없는 것 같고 책임감도 없는 것 같고 일단 걱정입니다. 또 네. 뭐죠? 그 맨날 도어스태핑 그것만 관심 있는 것 같아. 하여튼 뭐 하여튼 뭐 참 이런 상태에서 그럼 이제 지금 그럼 이제 그냥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 근데 아니니까 그러니까 안 하니까. 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가. 맞습니다. 자 주부들 요즘에 뭐 시장 보기도 겁난다 그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은어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네.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러다 보니까 구몽규 소장님 뭐 우리 준비한 내용도 다 한 것 같은데요. 네. 아,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오늘 내용들. 지금 비상한 시국입니다. 네. 비상한 시국인데 이 시국에서 우리 서민들 가게 개인 가게들이 대처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네. 따라서 정부 정책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정부 정책이 비상한 상황에 대비해서 비상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달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정부한테 네. 계속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비상한 대책 아, 내달라고. 근데 뭐 계속 그래도 비상한 대책 안 내면 어떻게 해요? 캐비넷에서만 끝내면 그렇게 안 되면 네. 저희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저희가 광장에서 다시 모일 수도 있지 아, 않을까 했다가 그래요? 구목기 소장님이 앞에 쓰실 거예요? 저는 뭐 서민경제 관련해가지고 계속 아, 이런 수준이면은 네. 저는 좀 화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 그러네요. 네. 근데 그 앞에 쓰시기 전에 계속해서 저 언론이라든가 뉴스 코멘터리에 나오셔갖고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네. 무엇이 문제인지 그 추경호 부총리 개인적으로 잘 모르시죠? 네. 아, 좀 알면 좀 얘기 좀 해주면 혹시나 네. 안 할 거야 아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아, 네. 네. 아, 서민금융진흥원 얘기를 좀 그 아, 그 얘기를 네, 준비해 왔었는데요. 네, 네, 네. 이게 원고에 없어 갖고 제가 못 봤는데. 아. 온 김에 꿀팁도 조금 가져왔습니다. 네네, 네네. 제가 생활경제 연구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게 아, 예. 항상 말씀을 드릴 때 뭔가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자 아, 쪽으로 두고 있어요. 박수. 네. 예, 예,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개인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네. 이 상황에서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죠. 그래서 대출을 불가피하게 받아야 될 경우가 있어요. 맞죠. 예. 근데 대출을 받는데 에너지를 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어느 금융사에 어떤 대출이 좋고 이런 거 언제 다 비교해봐요. 보통 그럴 때 가장 좋은 게 아들, 딸들이죠. 대신 알아봐주고 아니면 똘똘한 조카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뭐 대출 다 비교해보고. 맞아, 맞아요. 네. 그런 거를 대신해주는 곳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제 밑에 자막으로 좀 달아달라고 예, 했는데요. 국번 없이. 네.
지금 국번 없이 1397 서민금융진흥원이라고요. 아, 잘안 알려져 있는 거군요. 네,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전화하셔서. 문재인 정부 때 해놓은 겁니까 이게? 예전부터 나왔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기존부터 돌아가던 기간인데요. 네, 이게 잘안 알려져 있어요. 여기 전화하셔가지고서 현재 상황 같은 것들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출 필요하다고 하면은 컨설팅을 해줍니다. 아, 그래서 예, 네, 그래서 공적 대출부터 해가지고서 전체적으로 가장 잘 맞는 대출을 추천해주는 곳이니까는요. 아, 좋네요. 네,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실 터이니까 네네네. 이거 캡처하세요. 캡처하시고 대출 받으실 생각 있거나 주변에 대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들한테 지금 이 캡처 보내주세요. 예, 네, 그렇게 하시면은 적어도 사기 대출이라든지 아니면은 더 비싼 이자로 대출 받는다든가. 중요한 정보를 주세요. 네, 그런 일 1397에 전화해서요? 네. 저 구봉기 소장님 소개로 전화했습니다. 그럼 좀 더 친절해지나요? 모르겠습니다. 장담 못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구봉기 소장님이 가르쳐줬는데. 네. 근데 이용이 좀 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럴 때 이용하라고 만들어놓은 제도이기 때문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용 많아져서 콜센터 상담원도 부족해서 더 많이 고용하면은 고용도 네네네. 창출되니까는요. 아, 네, 많이 이용해주세요. 자, 돈 없는 아줌마님이 오우 그러셨네요. 네. 강남 고도리님도 안녕하세요. 서민금융진흥원 1397이라고 또 띄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여튼 뭐 좀 여러 가지 유익하고 중요한 정보 또 해석을 우리 구봉 교수님 첫 시간이신데요. 네. 또 재미나게 네. 또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도 네 같은 시간에 8시 반에 네. 오늘 조금 늦었는데 네. 8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봉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7월 26일 화요일 뉴스 코멘터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는지는 아직 평가가 이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아침 8시에 여러분들 찾아뵙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요. 또 노력하고 밤을 세워서라도 밤은 안 세웁니다. 밤 늦게까지 저희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내일 수요일이죠. 8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